오늘은 캔버스 원단으로 파이핑 포인트가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끈 원단 두 장을 안쪽으로 4등분 접어 다려주세요. 양 옆을 2mm 간격으로 박음질해서 가방 핸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끈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만든 가방끈을 겉몸판의 양쪽에서 5cm 떨어진 지점에 고정할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한 다음 그 위에는 겉안단을 올려서 다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박음질한 다음 가방끈을 옆으로 젖히고 안쪽 시접이 몸판을 향하게 접어서 겉면에서 2mm 간격으로 상침해 주세요. 가방끈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도록 박음질을 해줄게요. 그 전에 가방끈 뒷면에 패브릭 워셔블 테이프를 부착한 다음 안단에 고정하고 끈 겉면에 가로 2cm, 세로 4cm 사각형을 그려 그은 선을 따라 재봉합니다. 가방끈을 박음질 하실 때는 가방끈이 뜯어지지 않도록 되돌아박기를 여러 번 해주세요. 가방끈까지 예쁘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이제 겉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양옆과 아래를 오버록으로 시접 처리한 다음 위쪽 가로를 1cm 간격으로 두 번 접어서 박음질 해주었습니다. 주머니의 겉면에 가방끈 색깔이랑 비슷한 자수실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수놓았습니다. 가방 겉감에 화면과 같이 주머니 위치를 표시하고 주머니 위치에 주머니를 고정한 다음 복구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를 두 줄로 박음질 해줄게요. 주머니 입구 양옆은 되돌아박기를 여러 번 해주세요. 주머니 둘레의 첫 줄은 2mm 간격으로 박음질할게요. 주머니 둘레의 두 번째 줄은 0.5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이제 가방에 포인트를 줄 파이핑 테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핑 테이프는 직접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완제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단과 끈을 이용해 파이핑을 직접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파이핑 원단의 겉면과 안쪽면에 2cm 간격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파이핑 원단의 안쪽에 끈을 넣어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집게로 쭉쭉쭉 고정하고 재봉틀에 지퍼 노루발을 왼쪽에 걸어주세요. 2cm 표시한 지점부터 박음질을 시작할 거예요. 바늘의 위치는 안에 넣은 끈의 바로 옆까지 이동시켜주세요. 원단의 시접이 재봉틀 침판에 1cm 선에 딱 맞게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안에 넣은 끈이 왼쪽으로 바짝 들어가야 예쁘게 완성되기 때문에 끈이랑 원단을 잘 잡아서 박음질해주세요. 끝에 남은 끈은 자르고 나머지 원단 한 장도 같은 방법으로 파이핑을 만들어주세요. 파이핑을 몸판에 박음질 할 거예요.
화면과 같이 겉감에 선을 그은 다음 겉감의 옆선에 파이핑을 고정해 줄게요. 그 다음 옆판 원단도 파이핑과 함께 고정해 주세요. 옆판 원단의 끝에서 1cm 위 지점까지만 재봉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난 지점에서 옆판 원단을 접고 파이핑에 원단이 접힌 지점을 표시한 다음 파이핑과 몸판 원단을 함께 잡아 0.8에서 0.9cm 깊이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원단을 기역자로 꺾어서 옆판 원단 시접에 맞춰 고정합니다. 옆판 원단 끝에서 1cm 지점까지만 재봉해 줄게요. 재봉이 끝난 지점에 몸판과 파이핑을 다시 0.8에서 0.9cm 간격으로 자르고 기역자로 꺾어서 옆판 원단 시첩에 맞추어 고정해주세요. 남아있는 파이핑은 자르고 파이핑 테이프의 박음지선을 2cm가량 뜯어주세요. 파이핑 안쪽에 있는 끈도 2cm 길이만큼 자르고 다시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판과 옆판을 모두 박음질해주었습니다. 반대쪽 옆판과 파이핑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해서 가방 겉감을 완성해주세요. 이제 앞몸판을 만들어 볼게요. 앞몸판과 안 안단을 겉길이 맞대어 1cm 간격으로 박음질해주세요. 시접은 몸판을 향하게 접어 다리고 2m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가방 안감에 스프링 도드 단추로 여밀 수 있는 안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안주머니 원단 두 장을 겉길이 맞대어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를 1cm 간격으로 박음질하고 모서리 지접을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창구멍으로 원단을 겉으로 뒤집어 다리고 위에서 1.5cm 아래 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몸판 위에 주머니 원단을 올립니다. 주머니 위에 13mm 도트 단추를 놓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몸판과 주머니 원단을 함께 잡아 원단에 남아있는 단추 자국을 뚫어주세요. 앞몸판 안쪽 면에 뚫린 구멍 위에 정사각형 모양의 실크 심지를 3, 4장 정도 부착하고 다시 구멍을 뚫어주세요. 뚫려있는 구멍 두 개에 13mm 스프링 도트 단추를 달아볼게요. 스프링 도트 단추는 몰드와 펀치 등으로 구성된 손도구를 사용해 달 수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 도트 단추뿐 아니라 링도트나 아일렛 등도 달 수 있는 작도가 있어서 이 기구를 사용해서 단추를 달아볼게요. 전용 몰드와 단추 그리고 와샤를 준비합니다. 작도에 전용 몰드를 끼우고 주머니 원단에는 단추와 와샤를 고정한 다음 작두의 레버를 아래로 꾹 누르면 손쉽게 단추를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도트 단추로 여밀 수 있는 안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머니 위 가로를 2mm 간격으로 상침한 다음 단추를 결착하고 주머니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를 두 줄로 박음질 해줄게요. 이렇게 도트 단추로 여밀 수 있는 안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두 칸으로 분리가 된 이중 안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쪽 가로를 0.2cm 간격으로 박음질한 후 양옆과 아래를 1cm 간격으로 접어 다립니다. 왼쪽은 3cm 간격으로 접어 다리고 세로를 2m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화면과 같이 주머니 겉에서 원단을 접어 오른쪽을 박음질 해주세요. 주머니의 겉면과 몸판에 중심을 표시합니다. 주머니를 두 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7.5cm 간격의 선을 그어주세요. 이제 몸판의 중심과 주머니의 중심을 맞추어 고정한 다음 칸으로 분리할 선을 두 줄로 박음질할게요. 입구를 제외한 주머니 둘레도 두 줄로 박음질해주세요. 주머니 만들기까지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안간 몸판 원단을 반으로 접어 오른쪽의 창구멍을 제외하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앞몸판의 바닥을 화면과 같이 접고 6cm 길이로 선을 그은 다음 핀으로 고정합니다. 그은 선을 따라 박음질하고 시접은 1cm만 남기고 자른 다음 안간 몸판의 옆선 시접을 가름솔합니다. I remember how we started 결론은 마지막 모습까지 네게 맡겼던 시간의 공백이 더 늘어나니까 feel empty 여유롭다란 좋은 말도 있지만 난 아닌가 봐 안 돼 전혀 공감 It's so boring without you 전부 재미없어 It's so boring to miss you 지쳐가는 걸 넌 어떻게 지내 난 정말 못 지내 보자 힘들어 왜 나 안단 중심에서 2.5cm 아래를 표시하고 실크 심지를 정사각형 크기로 잘라 3장 정도 부착한 다음
자석 단추를 달아볼게요. 자석 단추는 위쪽 카드의 영상 구간을 참고하여 달아주세요. 이렇게 암홈판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검은판의 바닥을 대각선으로 자르고 시접은 반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가방의 옆선 시접도 가름솔합니다. 겉감의 옆판에는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가방 안감을 가방 겉감 안으로 넣습니다. 끈도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주세요. 안감의 옆선 시접과 겉감 옆판에 표시한 중앙을 맞추고 가방 입구 둘레를 집게로 고정한 다음 1c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창구멍으로 안감의 바닥판부터 잡아서 꺼내고 원단을 모두 겉으로 뒤집어주세요. 창구멍은 잘 접어서 바느질로 공그르기 또는 1mm 간격으로 박음질합니다. 가방 겉감에 안감을 넣고 입구 둘레를 꾹꾹 누르듯이 다림질 해주세요. 둘레를 0.5cm 간격으로 박음질하겠습니다. 가방의 겉면 구겨진 부분에 스팀을 약하게 주어 다림질하면 파이핑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